네, 김프로입니다. 지금 저 한부장님 작업실에 왔습니다. 네, 제가 쓰고 있는 드라이버 샤프트를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교체하려고 대기 중인 게 요 녀석입니다. 네, 요거요. 2AD DI6S. 저는 뭐 X를 써도 되긴 하는데 요즘에 조금 힘이 좀 딸려가지고 S급으로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장님이 요거 다 써놓으셨죠? 지금 예, 일부러 그 옛날에 예, 조금 길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CPM이 23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중량이 311.5g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지금 요거 예, 밸런스 쉐프 보시고 예,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 녀석과 비슷하게 예,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저는 사실 그 밸런스가 무슨 뭐라 그럴까 그 낮고 높고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게 좋은 겁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그 예민하진 않습니다. 좀 둔감한 남자예요. 둔감한 남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야마 제가 지급받은 예, 야마 임플레스 그 임플레스 X 드라이버입니다. 이게 양쪽에 이렇게 추가 두 개가 붙어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지금 슬리브 때문에 이 슬리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열선을 그, 요 총을 쏴서, 예, 요기를 예, 빙빙빙 돌려서 최대한 그 손상이 되지 않게 작업을 해서 이 샤프트를 빼내는 작업입니다, 요거. 요게 또 잘 빼내야 됩니다, 요거. 끝머리 살짝 잘라내야죠. 아, 옛날에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감쪽같이 붙여가지고, 예, 감쪽같이 붙여가지고, 다시 만들어놨다. 예, 그런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에폭시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불로 이렇게 살살 달궈서, 예, 빼주면 됩니다. 예. 이게, 보면은, 굉장히 그 세심한 작업이에요. 아, 우리 여기 제가 그 후원받고 쓰는 스위스워 스퍼터도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몇 개 있네요. 나중에 이심프로님을 모시고 저 디자인을 직접 하신 이심프로님을 모시고 한번 예, 김프로의 그 토크쇼 여기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예, 워낙 바쁘셔서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세심하게 작업을 하시고 예, 여기 좀 열을 좀 달군 다음에 다시 예, 조 부분을 빼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경험이나 이런 게 없으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예, 바이스에다 물려서 조 부분을 예, 살짝 굴려서 예, 빼내는 작업이에요. 여기. 저도 구경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기계로 살짝 이렇게 해서 밟은 다음 슬립을 빼내죠.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그죠? 네. 이 슬립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그렇죠. 그냥 갖다 끼고 갖다 빼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요게 궁금한 게, 요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 안이. 뜨겁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일렬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미세하게 경사가 저 있어서, 그걸로 라이각 같은 걸 체크하는 건지, 예, 여기 지금 야마 같은 경우는 라이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요게 쇳덩인데요. 예, 요 앞에만 약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돼 있고 쇳덩입니다. 쇳덩이 예. 가볍죠 상당히.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을 이렇게 칼로 예, 커팅을 한 다음에 잘 쌓아놔서 예, 나중에 예, 다른 크롭과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사용하시는 거죠. 다시 또 예. 요 앞에 있는 찌끄러기를 빼고 패럴이라고 합니다. 패럴. 패럴.
패럴이 요것도 패럴이잖아요. 그죠? 그건 슬리브라고 하고요. 그럼 요게 요 앞에 거는 요건 센가요? 센입니다. 요건 센가요? 예. 요 끝부분도요? 네. 아, 근데 패럴이 원래 요만한 거예요, 얘는? 요거는 아니, 굉장히 작죠. 아, 그렇군요. 요게 그 여기 있는 이런 패럴이라고 합니다. 특이하네요. 예.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어떤 불순물, 그 에폭시가 굳은 거를 이제 싹 뽑혀서 긁어내려고 하고 계시네요. 또 열 처리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싹 긁어내서 이게 미묘하게 그 밸런스 같은 것도 여기서 좀 예, 영향이 있는 거죠? 안 긁어내고 하면.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무게를 재봤더니 예, 헤드하고 패럴까지 198.5g. 예. 예. 일단은 깊이가 들어가는 게 예.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깊이가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요. 네, 많이 안 들어가네요, 이게. 예. 네. 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갔습니다. 예. 네.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길이. 예, 네, 아까보다 조금 짧아졌네요. 조금 짧아졌네요. 예. 네. 근데 원래 여기 정상이잖아요. 이게 제가 일부러 약간 길게 썼던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도 이 MT 요 시리즈가 원래도 부드러운 데다가 약간 더 길게 쓰는 바람에 더 부드러워졌다는. 네, 맞습니다. 예. 세게 치지 못하고 세게 치면 무조건 감기거나 예, 확 밀려버리는. 그래서 적당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게 DI가 특성이 예, 약간 그 좀 더 타이트하다 그럴까요? 요런 특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김프로도 좀 마음껏 드라이브를 휘두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사실은 그 김프로의 경우가 그 드라이버 그 유틸리티를 요 DI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요거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김프로가 이신프로님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지금 촬영차 예, 핸드폰에 소리를 죽여놨더니 예, 전화가 와 있네요. 예. 좀 아다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촬영이 끝나면 제가 전화를 해서 이진프로님이 직접 디자인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면 김프로 것도 많이 보셨죠? 요런 거 스미스워스 예, 요 퍼터에 대해서 제가 디자이너에게 묻는 요 스미스워스 퍼터의 특징이라든가 요런 거에 대해서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커팅을 해야 되는 작업이라 이게 시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살짝 맞춰서 네. 그래서 다시 밸런스를 체크를 하고요. 네. 그립은 뭘로 네. 해드릴까요? 그립은 똑같은 걸로 해야죠. 같은 네. 걸로요? 네. 전 검은색이 낫겠더라고요. 블랙이요? 네. 요거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립은 엘리트 그립. 제가 좀 즐겨 쓰는 엘리트 그립. 그걸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네네 이 Y360 네. 아 요거네요 요거 예. 예, 요 별 아이언하고 같은 예. 계열입니다 예. 이게 요게 약간 도톰합니다 예. 그래서 예. 밸런스를 체크를 좀 하고 지금 네. 여기에다가 종이 테이프까지 좀 더 올라가니까 네네. 예. 사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 둔감해 가지고 예. 웨이트도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김프로님 예. 워낙 신경을 안 쓰시지만은 예. 작업하는 사람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안 맞으면 크롭 탓을 하니까요. 네. 아이씨, 후져가지고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예. 요게 용액이 뭐죠, 요게? 에폭시. 에폭시고 네. 요게 중화제인가요? 요게 경화. 아, 경화제. 네. 요게 에폭시인가요? 하얀색이? 네네. 네. 그걸 예. 경화시키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 시간의 싸움입니다. 네. 이 빨리 해서, 빨리 넣고, 빨리 봉합을 해야 됩니다. 예. 봉합. 얘기하시니까 왠지 수술하는 느낌이 아 수술이죠 이게 샤프트 수술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앞뒤로 네, 이렇게 잘 발라주고 네. 수술입니다 수술 이 봉합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시간과의 싸움이죠 네. 근데 그 아이언 같은 경우는 좀 유리가루 같은 것도 막 묻히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얘는 드라이버는 그런 거는 없나요? 아니, 살짝 지금 묻혀야죠. 네. 아, 여기 유리가루죠? 네. 여기. 좀 이렇게 좀 더 결속력을 다진다고 할까요? 네, 잘 돌아가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또 사람에 따라서 상표가 앞으로 나오냐, 뒤로 나오냐. 이것도 선호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앞으로 나온 걸 선호합니다. 아, 그 얘기를 하니까 많이 돌리셔야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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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예, 지금 보면 방향을 맞추시고 네. 이 지금 그 앞에 부분이 굉장히 조금 이것저것 그 많이 한 거라 좀 뻑뻑합니다. 예. 그래서 예. 헤드 부분을 정리하고 예. 너무 빨리 묻었어요. 이거. 그러네요. 이상하게 좀 빨리 굳은 느낌이 나네요. 네. 엄청 빨리 굳었습니다, 지금. 네. 열을 가했더니. 네. 아까 어쩐지 약간 김이 좀 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진 않았네요, 다행히. 항상 이렇게 약품을 만지고 그러셔가지고 손이 뭐 상할 날이 없습니다 사실은 색이 다 바라네 이거 이게 그 야마 예. 예, 요 제가 요것만 따로 어떻게 좀 구할라 했더니 구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예. 아, 이거 지원을 안 해준다. 예, 네, 그 슬리브는 안 해준다고 합니다. 샵에서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지원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립을 끼우는 작업이 남았네요. 네.
이거 뭐 그립 교환하는 그 작업은 많이들 보셨으니까요. 손 크기에 따라서 네. 그립 테이블 네. 두꺼운 걸 쓸 거냐 네. 얇은 걸 쓸 거냐 이런 거는 좀, 좀 제일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네. 중에 네. 하나죠. 네. 사실 저는 손이 좀 크긴 해도 너무 두꺼운 거는 좀 싫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그래서 솔벤트를 그립에 넣어서 잘 붙게 하고요. 한번 찌푸려서 끼면 완성이 돼요. 예, 완성이 되었네요. 예, 조금 있다가 예, 사진 몇 장 제가 뒤쪽에 투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